유현수 셰프도 끝났습니다. 야, 경이롭다 진짜. 항상 오시면 게스트분들이 하는 말씀 있으시잖아요. 예. 우리 집에 있는 재료로 이런 음식이 나올 줄 몰랐다. 그냥 그거 에이 뭐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예, 예. 와, 와서 보니까 예. 야, 이건 진짜다라는 생각이. 그러니까 말이죠. 대단하시네요. 야. 그냥 퍼서 먹으면 돼요? 예. 그 계란이 되게 부드러워서 안에 두부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. 와, 이거 보세요. 안에 와, 삼겹살이. 아, 예. 와, 아, 막 나오네요. 찍어드리고 이제. 어우. 자, 한번 맛을 봅니다. 어우, 복스럽게 또 먹어요. 3번터 한 번 더 먹으면 되나요? 예, 아, 물론 물론이죠, 물론이죠. 원래 좀 음식 먹을 때 막 음미하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. 그냥 네네. 넘겨버려요. 씹지도 않는데. 너무 이 시간이 좀 아까운 것 같아서 흘러. 소중하니까, 소중하니까. 그리고 옆에 튀김 두부 있어요. 두부랑 김치랑 같이 올랐어. 두부랑 김치랑 같이 먹어요? 튀김 두부? 예, 왜냐면 치즈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느끼할 수도 있으니까. 아, 그래요. 자, 요건 시간이 있으면 한다는 게 나왔습니다. 아, 잘 먹습니다. 네. 자, 엄마 김치하고 잘 어울릴지. 박수 일단 박수. 예예. 예. 어떤 맛인지 되게 궁금합니다 지금. 와. 아, 전체적으로 다 부드러워요. 이 계란도 지금 약간 딱딱해 보일 수도 있는데 씹으면은 뭐 하나도 정말 그런 게 없고 두부를 튀긴 걸 처음 먹어보거든요. 네. 근데 김치랑 너무 잘 어울리고 야, 고기가 오히려 약간 저는 한국식 제육볶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외국 음식에 더 가까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마이너스. 처음 먹어보는 요리. 야, 좋네요. 아, 좋아요? 네. 소스를 조금만 올리셔서 소스로 알타리 올려서? 무하고 예 그렇게 조금만 올리셔서 네. 고기하고 그 양배추 쌈 한 입에 예. 그냥 넣으시면 야, 됩니다. 자, 한 입에 먹습니다. 어우 냄새 너무 좋네요. 아, 좋아요. 자, 먹어봅니다. 너무 동그랗기 때문에. 그리고 엄마 김치. 김치도 먹어봐야죠. 엄마 김치랑 잘 어울려야 됩니다, 음식이. 김치하고도 잘 어울려요? 아니, 저 돼지고기 궁금해요. 꿀에 재서, 꿀돼지저거. 그러니까. 지금 따로 먹어봐도 될까요? 그러니까 네네. 고기만도 많이 고기만 맛있을 것 같아요. 그죠? 살짝 태우면 네. 가운데 거 맛있겠다. 야, 아까 계산하더라고요. 네. 고기만 먹어도 돼. 좀비 같았어요. 소스가 되게 강할 줄 알았는데 네. 생각보다 밸런스가 너무 좋아서 사실 그 소스도 어머님 그 맛이에요. 그 알타리 피클을 갈았기 때문에 섞었구나. 네, 그 건더기가 그거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엄마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. 근데 고구마는 어디 들어간 거예요? 여기 안에 쌈 안에 있어요. 네. 그래서 씹다 보면 좀 달짝지근한 고구마 맛을 또 느끼실 수 있어요. 야,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? 네.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? 단어가 모자르네요. 예, 예. 이렇게 해서 1일 1인식션 합시다. 요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. 야.그리고 이게 아까 저 레몬으로 간을 좀 맞춘 거고요. 저 밥이 사과밥이죠? 안에 상큼하게 게. 약간 네. 사각사각 씹히는 느낌이 네. 있고요. 아주 맛이 아마 향이 은은하게 나올 거예요, 네. 밥에서. 고기 쪽에 좀 간이 배어 있어야 되는데. 그렇죠. 고기가 질기면 안 됩니다, 우선. 고기가 아마 부드럽게 씹혀야 돼요, 밥이랑 같이. 자, 스프를 이제 먹습니다. 게살스. 아, 제 조언이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. 그럼요. 네, 제 느낌에 약간 아까 싱거웠었는데.
맛소리 잠깐 났어. 나쁘지 않은 듯. 간은 어떤가요? 딱 좋아요. 정말. 딱 좋아요. 거봐, 거봐. 내가 맞았잖아. 큰일 날 뻔했어, 너. 내가 지금 친구일 뻔했네. 다 구해준 거야, 지금. 에휴. 아까 밋밋했거든. 아, 밥을 푹푹 퍼먹습니다. 아, 예. 식초가 좀 필요한다거나. 괜찮아요? 식초가 그냥 식초 안 넣고 잘했나? 기가 막혀. 아, 야, 한번 먹어보라. 예. 사과 향은 많이 나요? 조금 나요. 정말 기분 좋게. 딱 조금. 기분 좋을 정도. 가운데 크림치즈가 예. 기가 막히네요. 아, 그게 신의 한 수군요. 크림치즈. 아. 와. 야, 이거. 얘기를 할 수가 없네. 고기 양념은 잘 됐어요? 예. 이 어디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고기를 재워서 한 고기처럼 굽기, 고기 굽기 정도도 예. 와, 정말 기가 막혀. 즐기지 않았어요? 아, 너무 좋습니다. 오, 예. 자. 좋습니다. 왜 모르니, 왜 너만 모르니, 조그마한 틈도 없이. 약간 유럽과 중동 뭐 이쪽까지도 갔던 느낌이야. 야, 먹방계도 또 나왔나요? 예, 예, 또. 저도 모르게 나오네요. 또 나오네요. 먹방계의 좀비. 예. 완자. 치우거든요. 완자만 먹습니다. 저기 이제 소스를 발라가지고, 저 소스가 또 예술이거든요. 완자 잘 됐습니까? 저기 좀비야. 물어 뜯겠는데. 이게 지금 두부랑 만두석. 두부랑 만두석하고 레몬. 여쭤봤잖아요. 네. 두부랑 만두소 같은 느낌이 안 나요. 진짜로 이 소스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되게 부드럽고 따뜻하고. 아, 그렇지. 국물이 있으니까. 약간 새콤한 느낌이 진짜 약간 영국 그런 건가요? 좀 레몬을 살짝 넣어가지고 마지막에.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대니까 지금 저 국물이. 아, 먹네. 또 너무 서양식이면은. 네. 입맛에 안 맞을 수도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적절하게 이거 하루 한 끼로 부족하진 않습니까? 이 정도면 아, 너무 좋은데요? 괜찮아요? 네. 자, 정호영 셰프의 햄카츠 야키소바츠 야키소바츠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가스도 약간 좀 뭔가 독특하게 핫도그 같잖아요. 네, 독특한 맛이 있어요. 맛이 희한하네 이거. 약간 옛날 핑크꽃이 들어간 학교 담배랑 비슷한 핫도그. 이거 사실은 이 정도면 사실은 문방구에서 팔아도 되거든요. 이 정도면 사실은. 와, 이거 진짜. 아, 준 씨도 좋아하네요. 너무 맛있어. 맛있어. 우리 맛있지, 이거는. 아까 배부르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니. 다 꺼졌어요. 다 꺼졌어요. 먹으면서 소화시키는 사람 처음 봤어요. 기가 막히네요. 예, 좋네요. 이현복 셰프의 요리 예,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브레드 피그. 자, 빵에다가 고추. 완전 장난 아닌데? 빵에다 이걸 따르는 거 아니야, 지금? 아, 많이 매운가 보다. 최종 얼굴 봐봐. 아, 맵다. 양념. 아, 고추를 굳이 안 먹어도 매워. 밥 생각이 너무 나요. 진짜로. 기가 막힐 것 같은데. 네. 약간 되게 기분 좋은 매움? 그런 거 같아요. 예. 아. 약간 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게 깔끔한 매운맛이. 이게 막 입이 막 남고 그런 게 아니라 예. 되게 상쾌하게 매운맛. 예, 에라 모르게 딱! 예, 요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좀 마파두부 맛 좀 나. 오! 제가 미치니까. 맛있는데요? 맛있어? 네. 맛있다니까. 맛있는데? 너 다 먹었어요. 바로 비웠어. 아, 되게 좀 무서웠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. 자, 이번엔 샘팀 셰프의 쉬어서 의약고 예, 요리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윤두준 또 다 먹었습니다. 기가 막히네. 야, 너 배 터져, 너. 야, 이 프로그램 너무 좋은데요? 조금 불러주시면 예, 예. 열심히. 이것도 맛있습니까? 너무 맛있어요. 부드러운 맛? 부드러운 맛. 너무 좋아요.